감독 이해는 모르겠어. 내 마음이지. 거꾸로 간대 뭐. 상대 감독이 지금 그냥 마음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고양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 가고 있나요? 서울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지금 저희가 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9월, 10월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가고 있는데, 우리 테리가 이제 산 지가 지금 우리 1년 됐죠? 네. 1년 됐는데 우리가 3만 5천 킬로를 탔더라고요. 적지 않은 거리를 탔는데, 이제 제 몸에 이제 조금 있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버버버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적응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뭡니까,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테리를 1년 동안 타본 결과,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내연기관차 내 마음속에서 아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차를 산다 하면은 또 전기차를 살 것이고, 전기차를 탈 것입니다. 고향은 전기차 1년 타본 결과 어떻습니까? 좋지요. 좋은데 약간의 불편함이 가끔씩 있지만,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장점이 더 크다. 네, 장점이 더 많지요. 그 장점이 뭐죠? 제일 1번은 연료비. 유류비. 그리고 뭐 또 차에 관련된 모든 정비비용, 그죠? 정비비용. 맞아. 그런 게 없고. 엔진오일 같은 거 안 들어가. 벌써 3만 5천 킬로면 엔진오일 아무리 못 갈아도 두세 번은 갈았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도 아껴고. 또, 일단 제일 큰 부분이 그겁니다. 유류비. 저희가 집에다가 충전시설을 그때 18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네, 그 정도 떨어졌죠. 200만원인가 주고 설치를 했는데, 한 달 전기료가 보통 3만에서 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류비에 비할 바가 아니죠. 기름값. 요즘 특히나 기름값도 엄청 비싼데, 그런 게 비하면 유심히라 할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용 주차장 주차료? 네. 반값. 그 다음에 하이패스 고속도로비 반값. 이런 거 전부 따져보면은 정말 저희가 엄청난 혜택을 얻고 있다. 지금은 이제 차값이 지금 우리 살 때보다 어저께 누가 그러는데 2,300만 원이 올랐다더라고. 1년에 몇 번? 1년에 뭐 6번인가 7번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지금 9천만 원이 넘더라고 지금 저희 차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다음에 차 살 때는 조금 전기차를 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도 또 만약 세컨 차를 산다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1년 타본 결과로는 거의 저희가 우리가 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도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집에서 거의 90% 충전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중간에 한번 만을 막 충전하고, 또 오늘 아침에 12,000원 정도 충전했거든요. 그럼 지금 남은 게 지금 311km 남았으니까 서울까지 가고도 지금 155% 배터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흔들흔들하네. 유류비가 진짜 갑입니다. 갑. 진짜 앞으로는 아마 전기차가 제 생각에는 한 5-6년 안에 도래를 꽉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전기차 사고 싶네요. 과연 우리 서울 몇 년 만에 갑니까? 뭐
5년은 된 것 같은데. 4년, 5년은 된 것 같은데. 맞죠? 코엑스에 갔다 온 게 여름에. 아, 맞죠. 그거는. 그건 여행이 아니겠네. 볼 일이 있었어. 볼 일이 있을 거고. 여행으로 가는 건 지금 한 5-6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여행 컨셉이 기약 없는 여행이라 그냥 가서 뭐 그냥 실컷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또 회원님들 얼굴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렇게 저기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테리와의 1년. 자, 이제 자주 저희가 여행 다니면서 여행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지하에, 지하. 아, 지하에 사나? 네. 신드님이고, 뭐, 한 사람 더 해도. 아, 아침에. 안 맞네, 사람은. 예. 네. 꼴랑 세 명인데요. 아, 세 명이서. 예. 네. 뭐, 그럼 지금 작업하는데? 아, 여기 지금 네. 월요일 날, 네. 지금 내일, 걸릴 일이 없죠. 어차피 완판데. 짜라자, 우리 신팀장님 만나러 가는 길.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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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지? 와, 진짜 멀다. 우리 신팀장님 뵈러 왔지. 팀장님, 이 카메라 있다고 너무 오버하면 안 돼. 하던 대로 천천히 해. 신중하게 해, 신중하게. 안 된대. 바로 또 정부 종합 심사에 검판에 아유 좀 몰라요. 원래 딱 짜 가지고 야무지게 해 놨네. 이게 아 이게 안 넘어오네. 하더라고. 아니 나는 이런 거 쑥쑥 빠질까 싶어서. 그 아니 빠진다 그래. 아니 구경만 보자. 하나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드릴게요. 아 이게 날이 좀 특이하네. 이건 그래도 두껍네. 두꺼우니까 안 쭈그리지겠네. 그렇죠. 우리 쓰는 거는 이렇게 걸리면 탁 쭈그리지 버리잖아. 골라줄 거예요. 이것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다리. 이게 그러면 2만 얼마짜리 그거네. 32,000. 예? 이제 팀장님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에이 멀리 못 갑니다. 야, 예. 수고하십시오. 서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 아, 여기서 일하나? 야, 다 보네. 어디 계셨어요? 아이고, 야, 야, 여기서 다 보네. 아니, 우리 여기 쇼핑하러 왔잖아, 뽀양하고. 아, 그러세요? 어, 여기 저 루이비통. 너무 크시겠네요. 조카, 이거. 저, 저 친구. 네. 맞지? 저번에 논산에, 네, 전에 봤다, 이거. 논산에서. 반가, 반가. 피하는 거지. 아이씨가 없네. 없는 거. 아니, 모임 장소에 영화로. 아직 계획은 없는데? 후다이드에 할 거. 찔러보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찔러보기. 내가 그 이야기를. 저 차장 찔러줘. 저 차이 줘. 저 티. 털어, 털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제가 가지려고 하겠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 이름 뭐야, 이름, 이름. 요라. 어? 이거는 제가. 아, 저 집에서 모으려면 탁자나 기증 좀 하세요. 어, 이게 탁자, 이거.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아니, 집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야, 근데 창고 보니까 그 나가 뚫 데도 없더라. 옥상. 와, 옥상에. 야, 니네 옥상이고 사람들 모이겠다는 것만. 야, 많이 먹었어. 그래? 대표님. 아니, 저희 집에 모였었잖아요. 저희 집에 모였어요. 이미 끝났다. 식탁 하나 빌려달라고 10만 원 넘게 줬어요, 형님. 야, 우유할 때 지가 너무 아프다고 가져가. 이거, 이거 가자, 이거. 야, 니 재활해야 되잖아, 재활. 재활. 어떻게 된 거야? 차에 온도 많아. 잘 닦아서 담그라 올려. 어, 맞아. 야, 이거, 야, 전 대표 니가 가라. 다리라도 다리 올리가지고. 야, 마치네.